AD414R 직결 피스는 벌써 3개 박았습니다. 어우, 단수를 바꿔서 다음은 스크류 피스. 아임사, 이게 원래는 AD414, 여기 끝에 따라서 뭐 414, 3R, R, 3D 뭐 여러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아무튼 AD414 14.4V 리튬이온 버전입니다. 상당히 인기를 끈 모델답게 힘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잡는 요 그릭 여기도 목이 짧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이치입니다. 멀리 경남 거제시, 제가 알고 있는 거제는 거제군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임사 AD414R 모델입니다. 이 AD414 아임상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모델입니다. 14.4V에 400rpm, 1300rpm까지 돌아가고 35Nm의 힘이 있습니다. 드릴척은 10mm, 중량은 1.03.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국산 브랜드 중에 14.4V, 이제 뭐 3D, 413 뭐뭐 그런게 있는데, 아무튼 AD414 모델이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그만큼 그릴을 잘 만든 겁니다. 드릴, 배터리 2개, 충전기. 충전은 잘 됩니다. 근데 이 드릴 본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같으면 모터는 도는데 요 드릴 기어 있는 부분서부터 안 돕니다. 아,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다가 정리가 됩니다. 모터까지는 돈다. 드릴, 즉 기어 부분이 안 돈다. 아, 요 드릴의 이제 핵심 문제는 요 척을 물렸을 때 척에 모터의 힘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아,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터의 피니언 기어, 모터가 피니언 기어를 잡고 있는데 이 피니언 기어가 헛돈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모터를 보시면 모터가 있고 첫 번째 기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피니언 기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제조상에서 검사를 할 때 걸러지는데, 어떤 거냐 같으면 요 모터의 축에 이 피니언 기어를
기계로다 이렇게 박아 넣어가지고 아주 꽉 차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요 샤프트가 따로 가지고, 샤프트 따로, 피니언 기어 따로, 그런 헛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검사 과정에서 좀 뭐라 해야 되나, 걸러집니다. 이제 요게 제품까지 나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모터에 1단, 2단을 선택해주는 요 스위치에 기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어가 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 안에 또 요렇게 이제 좀 큽니다. 여기 홈이 있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철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앞뒤로 뭐 예를 들어 1단, 2단 여기 스위치 이렇게 1단, 2단 밀어주는데 요 기어가 잘 안 물린다. 즉 1단으로 설계된 부분과 2단으로 설계된 부분에 딱딱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물리는 경우죠. 차량으로 치면은 이제 수동차에서 클러치가 시원찮아서 기어가 안 들어가는 것처럼 잘 안 물린다. 요 잘 안 물리는 경우에는 저런 게 있습니다. 요 1단 2단 해주는 기어부 요 기어가 거꾸로 앞과 뒤가 바뀌었다. 요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이 기어가 있고 이쪽이 평평한 부분이다. 근데 여기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기어가 있고 이거 평평한 부분이다. 요런 식으로다가 장착이 된 경우죠. 이렇게 이제 기어가 안 물리는 경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피니언 기어가 안 물리는 경우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니언 기어가 헛도는 경우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바이스, 탁상용 바이스에다가 물려가지고 요 샤프트 요거를 조금 뭐라 해야 하나 약간 타원이 되게 한 다음에 피니언 기어를 박아넣으면 꽉 물립니다.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선택 스위치가 거꾸로 된 거는 기어부를 뜯어서 제자리에 위치시키면 돌아갑니다. 현재 저는 이제 요거를 처음 해보는데 요거에 대한 정리입을 나름대로 1번, 2번 요렇게 내렸습니다. 엄청 깨끗하네. 어허. 보이십니까? 이 스위치가 이 와이어를 잡아줘야 되는데 와이어를 잡아주질 못하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와이어를 잡아주는 부분 여기가 깨져나간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 이렇게 자국이 와이어 딱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신의연 기연을 잘 보러 갑니다. 거꾸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뺐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안 물리는 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여기 이렇게 딱 물려야 되는 거네. 1단, 2단 선택해 주는 거 앞에 있는 그 기아가 거꾸로 들어간 것 경우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20 플러스 1. 이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립을 했습니다. 이 드릴 척을 풀러내야 요거를 뺄 수가 있는데 척을 먼저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별로인지 좁고 좁고 넓고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그래서 이게 돌렸을 때 여기가 걸리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으면 이렇게 드릴이 드릴 모드. 네. 1, 2, 3, 4, 5, 6, 7, 8, 9, 토크. 야! 드릴. 여기까지 수리를 했습니다. 시프트 레버, 1단 2단 넣어주는 시프트 레버입니다. 레버가 지금 부러진 상태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붙이면 복원이 가능한데, 요렇게입니다.
IMSAC AD414R 모델 수리가 끝났습니다. 1단, 2단을 조종하는 시프트 스위치는 에폭시로 다 해가지고 보강을 해서 수리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토크 조절하는 이 부분은 다시 위치를 보정함으로써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 뭉치에 있는 모터가 안 돌아가는 현상을 일으키는 거는 여기 1단, 2단을 선택하는 왔다 갔다 하는 기아의 옆에 있는 기아가 반대로 조립된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꽂으면 일단 네. 이상으로 IMSAC AD414R 모델 수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망가져가지고 수리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이치였습니다.